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뭐 영감 받은 사진은 아니고 그냥 찾다가 이게 1930년대 사진 흑백 사진이에요. 저는 패션 사진만 보진 않아요. 잡지만 보지 않고 동물 뭐 예를 들면은 건물 칼라 사진을 보면은 왠지 그 칼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흑백 사진만 봐요. 그냥 뭐 단순한 이유죠. 다른 디자이너도 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. 흑백 사진을 보면은 아 여기서는 저 칼라가 지금 정확히 무슨 칼라인지 모르잖아요. 물론 데님이니까 블루 계열이긴 하겠지만 사진을 보잖아요. 사진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지금 저 여자들이 보는 시선들이 다 다르잖아요. 좌우 뭐 옆에 뭐 옆도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저 저만의 스토리를 써요. 이 사진에서 국한돼가지고 보여주는 사진뿐만 아니라 아 저 여자는 저 반대 저 사진상에 찍힌 사진을 봐도 그 사진 안에서만 딱 끝나가지고 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게 더 풍부해져요. 저 사진에서 보이는 거 아 이 모피 썼으니까 이 구두 썼으니까 이 구두 디테일을 써서 이렇게 하고 저 모피에 뭐 이렇게 해서 저 디테일을 이렇게 써야겠다 라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. 저 뒤에 있는 남자와 여자 있죠. 저 사람들은 왜 둘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? 뭐 예를 들면은 뭐 불륜일까? 예를 들면 불륜일까? 아니면은 저 앞에 걸어온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? 이 사람들이 찍은 이유가 뭐지? 그러니까 풍부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. 저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특별하게 주제랑 테마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주제는 없어요. 근데 내가 저거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디자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좀 편하게 다르겠습니다. 새로운 게 나온 거 나는 그것도 솔직히 뭐 천년도 나는 어떤 가게도 해서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 100% 똑같이 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많이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는 디자인이 완전 달라요. 딱 내가 디자인하지만 스케치하는 거랑 말 푸는 것만 확실히 달라요. 나 지금 작은 친구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패션은 그 중에서는 일단